이것은 주권 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용납 못할 해적 행위이다. 우리나라 무역 침해로 말하면 거기에는 예멘과의 합법적인 무역 계약에 따라 이 나라에 납입하게 될 미사일 부품과 일련의 건설 자재들이 있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리에 부합되는 모든 항행 조건들을 다 갖추고 공인된 백길로 정상 항행을 하고 있었다. 우리는 미국의 항시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그것을 수출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이미 명백히 밝힌 바 있다.